많이 쓰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숨은 맛집을 찾고 있는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여행지 바로 강주입니다. 여러분, 강주, 전라남도 강주. 또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또 왔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맛집, 그 다음에 숨은 맛집, 현지인 맛집, 아무도 모르는 맛집, 그런 데를 많이 찾곤 하는데요. 와, 저는 강주에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강주시 용봉동에 여수 밤바다라는 식당입니다. 여러분들, 여수 밤바다 네이버에다가 강주 여수 밤바다라고 검색하시면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진짜 메뉴판 보고 깜짝 놀란 게 뭐 횟집이면 횟집, 해산물이면 해산물 이런데, 여기는 정말로 많은 메뉴를 하고 있습니다. 회, 뭐 해산물부터 시작해서 새꼬시, 참돔, 전복, 광어, 농어, 산낙지, 우러, 와, 뭐 해물 세트, 뭐 생선 초밥, 회덮밥 등등등 굉장히 많은 메뉴. 그리고 겨울철에는 굴, 여기가 또 굴철에 또 장난 아니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정확히 날짜가 8월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9월인데 하모회라고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모 샤브샤브. 하모라고 하면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살짝 여쭤봤는데 참장어예요, 여러분들. 참장어. 하모라는 뜻이 이제 잘 문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장님께서. 장어가 여러분 한 이만합니다. 제가 한 1m 정도가 넘어 보여요. 진짜 힘도 장난 아니거든요. 보시면 이게 하모예요, 여러분들. 미쳤죠? 딱 봐도 여러분들 장어처럼 보이긴 하죠. 근데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요거를 구워서 먹는 게 아니라 옆에 이렇게 샤브샤브처럼 먹는 게 하모 샤브샤브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어 샤브샤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우리가 아는 뭐 곰장어, 바다장어, 민물장어랑은 급이 달라요. 그런 장어랑은 완전 크고 힘도 완전 장사인 그런 장어인데, 보시면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크기가, 와, 이 보세요. 이따만합니다. 요걸 가지고 이렇게 물에 담가, 요게 육수에 한 3초 정도. 1, 2, 3. 딱 하면은 여러분들, 와, 여기 꽃이 피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소스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소스에 궁덩. 소스에 싹 찍어서. 와, 미쳤다, 여러분들. 진짜 처음 먹어봅니다. 기대됩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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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이 맛이구나. 여러분들, 이거는 뭐 그 어떤 음식보다 비교할 게 없어. 그러니까 장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와, 대박이다. 1, 2, 3, 4. 한 5초 동안 해볼게요. 5. 와, 이렇게. 와, 이 소스에 싹 담가서. 여기에 쌈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양배추. 양배추랑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육수에 여기 이렇게 또 야채가 있어요, 여러분들. 야채를 갖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샤브샤브 생각하는데 육수에 이렇게 야채랑 같이 싸가지고, 여기 또 초장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초장이 또 찍어 먹으면 또 다르다고 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자, 그렇죠? 잠깐, 한 3초 정도면 돼요. 꽃이 핀다, 꽃이 펴. 여러분들, 미쳤습니다. 봐봐요. 그러면은 요거를 갖다가 요 야채랑 요 버섯하고 있거든요.
여기 같이 요런 느낌으로 해서 요 소스에 담갔다가 여기 초장, 초장에 싹 찍어.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보양식이다. 진짜 제 영상 보고 있는 젊은 친구분들은 무조건 부모님 데리고 오세요. 부모님이랑 같이 있다가 와서 준비했다면서 이 하모요, 이 하모 샤브샤브 절대 싫어할 수 없는 맛이에요. 와, 제가 이 처음 먹어보는데 괜찮다. 이거는 솔직히 나는 솔직히 뭐 꼼장어도 있고 장어 구이, 근데 와 제일 맛있다. 구이보다 맛있어요. 와, 와 대박인데?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너무 많이 익혀도 안 좋아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익혀도 안 좋대요. 그래가지고 아 그리고 이거 같이 먹는 이 채소가 괜찮다. 싹 찍어. 맛있다. 그리고 와, 여러분들 봐봐, 튀김도 나옵니다. 튀김, 와 새우 튀김. 그러니까 이 집 자체가 여러분들 그냥 대충 파는 그런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거 있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대하거든요. 대하구이. 다 되면 제가 보여드릴 건데 크기가 뭐 새우 뭐 새우 이 집 이따만 합니다. 자, 새우가. 이건 이런 것도 어쩌면 서비스잖아. 이 튀김도 되고 하면 나오는 스키거든. 이런 것도 다르다. 와. 와. 여러분들 강주에 있어요. 강주. 강주에 이런 데도. 그리고 여기 알밥. 이런 또 서비스. 미역국. 알밥. 미역국. 다 맛있어. 다 맛있어. 여러분들 잘 봐요. 이렇게 잡고 여기 담가. 1 2 이렇게 부풀어오는 거 보이죠 여러분들? 꽃처럼 피잖아. 와, 이 상태. 이 상태를 갖다가 놔두고 여기 아까 넣었던 야채 때. 자, 이 상태로 이 상태 여러분들. 와 미쳤습니다 진짜. 바로 한 입에. 와 unbelievable. 맛있죠? 근데 야채랑 먹어도 맛있고 그냥 여기에 소스에 찍어서 먹어도 맛있어. 미쳐. 와 진짜 이쁘다. 이게 누가 장어로 보겠어. 와 베리고. 그냥 초장, 초장에 싹 찍어서. 뜨거워요. 머리통 딱 떼고 그 다음에
발 다 빼고 이 상태로 그냥 진짜 여러분들 제 말 들으세요. 진짜 이 꽃피는 이 아무 꼭 먹어봐야 돼. 와, 미쳤다 미쳤어 진짜. 와, 장난 아니죠? 잘 해가지고 소스에 붕덩 포장해서 다 찍어. 그리고 여기 양배추랑 같이 싸서 맛있어. 이렇게 또 양파에다가 이렇게 싸 먹는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와. 게임 끝. 와, 이건 무조건 먹어봐야 돼요. 와, 여러분들.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와, 진짜 혼자 와가지고. 진짜 하모 샤브샤브 처음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그냥 보양식, 보양식. 진짜로. 지금 딱 철이거든요, 여러분들. 딱 철이니까 내가 봤을 때 여수에서는 이 여수 밤바다, 강주에서는 이 강주 여수 밤바다 이 가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강주에 사시거나 아니면 강주 근처에 살고 계시는 분도 이 강주에 있는 여수 밤바다로 오셔가지고 한번 잡숴봐요. 진짜 제가 이때까지 먹어봤던 음식 탑3 안에 들 정도로 맛있어요. 대화구이도 진짜로 막 크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돈 아깝다, 돈 버렸다 이런 생각 안 들 거예요. 오히려 같이 오는 뭐 친구나 가족분들한테 칭찬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뭐 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서비스면 서비스, 맛, 친절, 뭐 가게 청결 이런 것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와장창 들어갈 겁니다. 제가 차만 안 두고 갔으면 진짜 소주 그냥 어우,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저는 숨은 맛집을 찾아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다음에도 다른 숨은 맛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수 용봉동에 있는 여수 밤바다라는 식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제 영상 보시고 이 먹어본 사람 얘기를 한번 믿고 드셔보십시오. 절대 후회 안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